안녕하세요. 시장의 재발견 항상 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. 넷마블 15만 6천 원의 비중 40%로 보유 중에 있는데요. 장 흐름이 괜찮아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? 라는 말씀 주셨어요. 그리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도 주셨는데 일단 넷마블부터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15만 6천 원에 40%. 일단은 손실이신데 넷마블은 근데 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, 다들. 네,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다 보니까 또 게임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요. 또 최근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. 자사주 매입 예, 그쵸. 2천억. 2천억 원. 예, 기관이 뭐 방어한다, 뭐 한다, 집행한 금액이 뭐 5천억 규모밖에 안 되는데, 이 주주 환원 차원, 그리고 주가 방어 차원이죠. 그러니까 결국은 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으로도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,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주 환원 정책에서 이렇게 2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거는 회사가 그만큼 건실하다. 그리고 또 게임주라는 성장도 있고요. 또 잠깐 실적을 보면 이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. 자, 잠깐만 좀 한번 보면요. 지금 예상 실적, 그러니까 3분기 예상 실적이 5,109억이거든요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분기 대비 663억. 그러니까 2분기가 622억 정도 됐는데 저는 충분히 이거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넷마블?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거죠. 매수가가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히려 지금 만약에 중장기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9만 3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팔 이유는 없고요. 조금 더 짧게 잡아드린다고 하면 요 자리입니다. 다시 올라와줬기 때문에 한 10만 6천원에서 한 10만원 선? 요 정도가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.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비중을 줄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장이 돌아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뭐 10만 원이든 9만 원짜리를 선택을 하셔서 뭐 실적 3분기 실적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요. 조금 더 가져가 보시되 본인 매수가까지 끌고 가다 보면 또 빠져요.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가를 일단 잡는다라고 하면 본인 매수가도 있겠지만 요 잠깐만 요 차트가 좀 가려져 버렸네요. 요걸 좀 지우고 넷마블. 아, 일단 12만 6천원까지는 가셔, 더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요. 나머지는 조금 더 보셔라.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올라가다 보면, 눌림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. 만약에 12만 6천원 돌파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재매수를, 분할 매수를 그때 하시는 게좀 좋다. 물론 지금 매수해서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예, 뭐 최근에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. 흐름이 실적도 좋고. 예, 괜찮습니다. 그래서 분할 매수는 조금 더 보셨다가 하셔라.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이 10만 원짜리와 9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좀안 그래도 고가셔서 지금 매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좀 해볼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좀 추가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일단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전략은 좋아 보이고요.